카카오를 필두로 카카오뱅크, 카카오페이, 카카오게임즈까지 카카오그룹 상장사 주가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. 올 들어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주가는 25% 빠졌고요. 카카오페이는 40% 넘게 하락했죠. 개인 투자자들 속은 타들어갑니다. 하지만 주가 반등의 기미는 아직도 보이지 않습니다. 대신증권은 카카오 목표 주가를 6만 원으로 낮췄습니다. 2분기 실적 우려 때문인데 자회사 실적 부진과 콘텐츠 관련 마케팅비 증가가 부담입니다. 이 카카오뱅크는요, 이 대출 성장 둔화로 순이자 이익이 감소할 것이란 분석입니다. KB증권은 카카오뱅크 성장률 둔화가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2만 7,500원으로 떨어뜨렸습니다. 이 카카오페이도 성장주 매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. 최근 주가는 고점 대비 90% 가까이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. 신한증권은 카카오페이 목표 주가를 3만 원으로 낮추고 적자 장기화를 우려했습니다. 카카오그룹주는 주가 관리를 너무 하지 않는다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한데요. 이 새로운 성장 엔진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. 카카오가 국내 대표 플랫폼주 위상을 되찾길 기대해봅니다. 이지혜의 뷰였습니다.